개척 관련된 얘기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아무래도 개척 관련된 얘기를 이게 좀 몸으로 느낀 개척 시즌 4 개척에 대해서 이거는 거의 다 얘기를 드렸었죠. 주류대 뭐 이런 거 홍콩대 있다 그런 거 얘기 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간단하게만 정리하고 갈게요. 일단 뭐 6.3세 시즌3와 비슷하게 이제 장춘화가 들어오면서 좀더 단단해지고 강해진 느낌입니다. 15포스트 딱 만들 수 있죠. 좌자, 육손, 채무늬 넣고 할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러니까 뭐야 저기 SI님 안녕하세요. 하우연에다가 회사자 그거 뭐야 맞아 황홀령 전 이게 가장 많이 쓰실 것 같아요. 맨몸에 열전이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쓰실 거고, 전 일단 없음에도 쓰고 있습니다. 시즌3부터 제가 애용하고 있죠. 되게 좀 시즌4까지 왔으면 다들 가지고 있을 무장들이라서 조합들이 이거를 이제 전 맨몸에 혈전 없이 썼는데 중요한 걸좀 발견했어. 이 퇴사자 제가 지난번까지는 말씀드릴 때 퇴사자에다가 이거 적군제압 대신에 그냥 적습이 낫지 않을까 했는데 이걸 비교를 해봤거든요. 두개 이제 계정을 해가지고 하나는 적군제압을 쓰고 하나는 다른 걸 쓰고 이런 식으로 해봤는데 적군제압이 좋아. 확실히 안정적이더라고요. 의외로 이 적군제압의 이 스탯 감소와 방어가 상당히 좋더라. 그냥 난 사실 딜을 초반에 빨리 주면 상대가 딜을 못하니까 그 보호막의 어떤 그런 효율이 높지 않을까 보호막보다 그랬는데 적군제압이 좀더 좋더라라는 게 저는 좀 이제 판단이 섰어요. 해보니까 안정감이 있어요. 확실히 그 중국의 이제 가이드가 그냥 뻘소리는 아니야. 확실히. 그런 전법의 배치는 확실히 그 빅데이터가 쌓여가지고 그건 인정을 해야 돼요. 왜 이걸 줬나 했더니 확실히 차이가 있더라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질문을 좀 이따가 이제 끝나고 받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있습니까? 이것도 있긴 해. 뭐 주태 장비 이제 채무늬 해가지고 이 핵폭탄 장비 느낌 살짝 내는 거죠. 보통 이 정도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전투 로그를 보다 보면 이 정도가 주류였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즌부터 클래식하게 쓰여오던 유비 장비나 장비 도운이나 뭐 이런 거는 계속 쓰고 있죠. 플러스 해가지고 채무늬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가장 핵심적인 하이라이트는 다들 아시는 내용인데 지금까지는 다들 아는 내용이었어요. 그냥 하다 보면 다 아는 거죠. 아마 동맹 카톡방에서도 막 전보 이런 거 보여주고 하니까 다들 알 거야. 이 사람 뭐라? 육토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자, 넘어갑시다. 아무튼 제가 이걸 해봤죠. 마등이랑 하우돈을 하는 이거 해봤죠. 이게 이제 하우돈 개척이 1인 덱으로 하다가 이제 시즌 3부터인가 좀 힘들다 해가지고 안 했었는데 제가 또 며칠 전에 또 유튜브 찾아가지고 말씀드렸죠. 그거 막 이제 공유를 좀 했었는데 그저께 방송까지는 제가 이거 좀 아직까지는 연구 많이 필요할 것 같고 힘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뭐 그러니까 조금 단점도 보이는데 뭔가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제 뭔가 이거 쓰면 괜찮은 게 확실히 더 보인다.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보니까. 이게 확실히 1인 덱의 장점을 많이 갖고 있음. 그리고 안정적이다. 그리고 예전에 무모에다가 무모 플러스 뭐 침대라든지 무모 플러스 뭐 이렇게 했었을 때는 되게 뭔가 좀이 무모의 확률에 좀 기대야 됐고 그런 게 있죠. 근데 이제 조금 안정적이에요. 왜냐? 잠피 기봉이나 이제 저 뭐야 대항해 장벽 이런 걸 껴주면서 확실하게 내가 데미지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랬는데 어려운 점은 이제 기존 뭐 3인덱과는 다른 어떤 로직이랄까요? 그러니까 성장 그 방식이 달라요. 내가 막
각성 후 보통 이렇게 가고 했던 그거가 안 된단 말이야. 20레벨을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걸 몸으로 좀 깨우치면서 가야 되는 게좀 힘들었어. 하지만 그 어떤 단점을 상쇄하는 게 사토를 가도 오토에서 경험치 효율을 얻는다는 거. 그래서 굳이 갈 필요 없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사토를 가면 좀더 안정적일 수 있죠. 피해가 적다. 피해가 적게 효율적으로 경험치 효율을 얻는다는 거죠.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그죠? 추가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뭐랄까. 실패해도 리스크가 작다. 왜 적냐면, 일단 하우돈 거의 1인 덱이라서, 하우돈한테만 풀 병력이고, 마등은 병력이 1이잖아요. 그래서, 적어요. 다 갈려도 내가 마등이 2000 병사였어. 다 갈려도 1000만 날라간다는 거야. 근데 만약 3인 덱으로 갈려봐. 갈리지 않고 그냥 뭐 힘들게 먹었어. 그러면 4, 5천은 그냥 갈리죠? 아닌가? 좀 비약적인가? 3천 갈리겠네요. 20레벨일 때. 다 갈렸다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뭐, 비율을 엄청 이제 뭐랄까. 극과 극적인 상황에서, 둘다좀 피해를 많이 봤던 상황에서 이제 토지를 먹었다 했을 때. 피해량이 총 3배라는 거지. 얘네는 3인데. 하우돈 얘네에 비해서. 근데 제가 또 발견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저만의 이제 성장, 그러니까 그 유튜브에 나왔던 거는 사실 성장은 안 보여줬어요. 그죠? 그뭐 손능주나 아니면 회사자 손권 뭐 들어간 조합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장하각이라든지 이런 거 PVP가 나오던 유튜브 영상이었죠. 유튜브 영상이었는데 제가 성장을 직접 해보니까 이 장점이 있는 게 찾았어요. 조합을 찾아버렸어. 아직도 좀더 연구할 게 필요하긴 하겠지만, 제가 이제 마등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이 달리는 철기를 만든다고, 마등을 갈아버리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여포를 넣어볼까 했거든요?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해봤어. 레벨업이 되잖아. 일단, 우리가 여포 3세진을 하려는 분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소가금러의 어떤, 그래? 어떤, 그러니까 교과서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엿보는 하나씩은 어느 정도 있어, 소가금러는 이제. 그죠? 그리고 여기 공은 상점에서도 무쌍을 얻을 수 있고, 엿보를 좀 쓰기에 좋은 환경이야.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엿보 3세진을 하기 위해서 가장 이제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레벨업도 정말 용이하고, 저는 이제 전법 조합을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이 절대 반격의 효율이 그렇게 뭐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절대 반격보다는 전 무무겸피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전법을 어떻게 하냐면, 일단 핵심적인 어떤 메타는 뭐냐면, 하우돈을 이제 딜을 하는데, 마등을 빼고 내가 성장시킬 무장을 얻는다. 요거예요. 방식 제 이겁니다. 내가 성장시키고 싶은 무장. 엿보 같은 게 특별하게 보면은, 이 여포, 여포는 성장이 힘든, 그죠? 이런 성장이 힘든 애들, 내가 근데 1군으로 빨리 쓰고 싶어. 그런 애들을 버스를 태워줄 수 있어. 초반에는 이제 하우돈 플러스 마등으로 할수 있죠. 근데 전이 상병을 써봤습니다. 상병. 받는 피해 감소가 엄청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우돈 보통 이제 하우돈 마등은 조합이 어떻게 되냐면. 단피 대항의 장벽이고, 여기 이제, 저는 이제 팔문을 줬습니다. 팔문 줬는데, 여기 이제, 원래는, 여기에 이제, 강자의 바람이죠. 아무튼 이렇게 받는 피해 감소를 엄청나게 줘야 돼요. 그쵸. 그래야, 단단하게 버티면서, 하우돈이 피해 막, 10, 20 받으면 상대한테 뭐, 600, 700 이렇게 줄수 있거든요. 되게 안정감 있게 딜을 할수 있어요. 그런 걸 봤을 때, 전 팔문이 더 좋을 거라고. 강자의 바람은 이게 지휘기이기 때문에, 이 병력을 1 넣는 마등한테 장자의 바람을 주는 게 별로 좋지 않다고 봐요, 저는. 이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탈문을 해봤는데, 나름 성공적이었어요. 나름 성공적이었고, 제가 이제 건토를 해가지고 성장이 좀 늦었는데, 건토를 안 했으면은, 다른
조합들과 거의 뭐 문제 없이 성장 경쟁을 할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쟁력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존에 경쟁력이 있는데 다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연구가 필요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아직은 좀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교과서가 안 나왔어요. 아직 모두 다 이제 처음 해보는 거일 테니까 누군가는 또 제대로 해보신 분도 계시겠지. 몇천 명이 게임을 하고 계시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똑같이 해봤어요.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하우돈이 반대편을 엄청 감소시켜만 해줘도 좋겠다 했는데 요걸 이제 저는 좀 꼬아본 거죠. 이제 이거를 어떤 내가 키우고 싶은 무장 누구한테다가 주는 게 이제 상병을 주는 거야. 그럼 이제 서량철기가 주는 데미지 증가가 없어지긴 하지만 그걸 이제 이 대항해 장벽이 원래 A급 병법이라서 반응피해 20%밖에 안 돼. 근데 상병을 넣는다? 그럼 이거 올라갈 수 있죠. 만약 난 그리고 이게 또 그렇게 봐. 이거를 문무겸비를 줘야 된다. 문무겸비 이제 10레벨이면 무력이 150이 올라가거든요. 이건 엄청난 수치입니다. 지금 150 맞죠 이거. 총소를 최대한 올리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전 아예 이 어떤 스탯보다도 그냥 퍼센티지로 감소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해봤어요. 그리고 만약 이게 좀 내가 더 잘하고 싶다, 저 이게 뭐랄까 성장하고 싶은 게 별로 없고 그냥 하우돈으로 쭉 가겠다 하면은 목록대항 그냥 하시면 될것 같아요. 목록대항 하시면 이 상병의 효과도 효율도 올라가죠. 여기다가 이제 뭐 탈문이라든지 이런 거 주면 되니까 그죠? 패시브나 진법이라든지 이런 거 주면 되니까요. 그죠? 정안 되면 동시라도 줘가지고 그냥 좀더 업그레이드 해주면 되니까 아무튼 그런 건데 네, 일단 뭐 목록은 지력이 낮아가지고 지력을 좀 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다만 이제 잔피를 끼고 있으니까 하우돈보다는 지력이 높으면 안 됩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이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상병을 쓰는 거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다만 단점은 상병은 이제 이동 속도가 감소돼가지고 좀 자주 봐줘야 된다는 게 단점이랄까. 그거 말고는 정말 좋았어요. 잔피 감소도 많이 줄여줬고 잔피 대항할 때보다 안정감 있게 했다는 게 확실히.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더 이제 좋을 수 있다 생각하는 거는 여포를 만약 썼을 때 여포가 들어갔을 때또 계속 해봤는데 느끼는 게 뭐냐면 요거 8보 야명과 지원이 있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 이거 이제 여포에 35% 확률에 결투가 이제 발동이 되면 지원 첫 턴에 발동이 되면 엄청난 딜량 상승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요런 조합 어떨까요? 또 상병으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여포 3세진을 하시는 분들에겐 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해보면서 그런 것도 좀 느끼긴 했어. 이 마등을 넣고 빼고 이걸 좀 해주는 게 좋아요. 확실히 경험치율을 혼자 두 개, 그러니까 혼자 경험치를 모두 다 봤냐? 아니면 둘이서 나눠봤냐? 이것도 좀 크거든? 그래가지고 하우돈이 빨리 성장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초반에 이제 마등 하우돈을 좀 쓰다가 한뭐 10, 뭐한 12렙까지 참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전 도적을 좀 추천드리죠. 이제 좀 아프니까 이제 마등을 넣어가지고 이 마등 넣고는 계속 마등과 같이 위드 마등 또 이제 13렙부터는 뭐한 10, 이거 좀 길게 봐야 된다 봐요. 사토도 좀 힘들 한 10, 6렙? 금방 올라갑니다, 근데. 한 15렙? 정도까지 마등을 하다가, 이때부터 좀 하우돈에 혼자 서기가 필요해. 제가 봤을 때. 한 16, 한 18, 19? 이 정도까지는 마등 없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레벨업 효율을 엄청나게 극으로 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마등은 이제 옆으로 이제 바꿔도 됩니다. 그런 거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해서 19, 20에서 20 정도에서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사토를 가는 거지. 사토. 도적. 도적. 솔로로 가는 겁니다. 이런 게 지금 한번 돌아보니까 다음번에 제가 개척을 한다면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 25레벨쯤 가가지고 한번 도전해보고. 이거 정찰 무조건 가셔야 됩니다. 이 기병이기 때문에 그좀 쉬운 애들이 있어요. 요화 들어간 애들이 좀 쉬운 것 같더라고. 생각보다 쉽던데? 아무튼 방패병으로 가야 됩니다. 방패병 A 방패병이 있어요. 얘네가
얘는 도전해가지고 전적 봐가지고 가는 거지. 그럼 26 한번 도전했어. 27 한번 도전. 도전에 리스크가 별로 없다 말씀드렸었어요. 많이 줘도 이 병력 그 감소가 별로 없다 보니까 확실히 좋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뭐 오토를 뭐 먹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정말 탄탄대로기 때문에 남들보다 앞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척 관련된 얘기는 뭐 시즌4 개척은 거의 뭐 시즌3랑 거의 비슷하기도 한데 조합은 뭐 이 정도더라. 뭐 전법은 여러분 다 아실 거고 제가 이번에 새로 해본 하우든 마든 그리고 뭐 개척으로 얘기를 해봤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마등이 없어가지고 앞으로 이제 마등 하우든은 이 서버에서는 안 되고 여기서 또 따로 키우고 있거든요. 예, 홍콩 서버에서 33레벨까지 키워놨어요. 이제 좀 이따가 40레벨까지 키운 다음에 전장터로 한번 보내볼 거고 개척 관련 얘기는 이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해봤습니다.